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의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 운명에 있는 돈복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금전적으로 꿈꾸는 모습이 있다면 가장 잘 되는 모습으로 상상해 주세요.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1, 5, 4, 3, 2.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 운명에 있는 돈복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 5번 동전 카드는 금전적으로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못 받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돈복과는 좀 거리가 먼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드가 이제 첫 장으로 나왔다는 건 소울님이 금전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좀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돈복이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 대천사 가브리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나누기 위해서 천사의 나팔을 부는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메이저 카드인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하늘의 운을 대표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하늘에서 이렇게 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넘치고 있죠. 이 손이 나온다라는 것도 하늘의 운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넘친다는 것도 오늘의 금전, 돈복에서는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물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자, 소울님은 운명의 어떤 돈복을 갖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없지만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늘의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해서 그 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소울님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하늘의 운이 있어요. 하늘의 운이 있다는 건 뭐냐면 소울님이 노력한 것보다 시기만 잘 맞으면 10배도 더잘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만 잘 맞으면 1년 걸릴 거, 3년 걸릴 거, 2, 3개월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울님에게 운명에 있어 있는 돈복을 잘 소울님이 활용하려면 타이밍,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늘의 운 카드가 지금 두 장이 연속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앞서 나온 카드가 그것과 정반대인 궁핍 카드가 나왔다는 건 가까운 미래에 가깝다라는 건 제가 가깝다는 건한 6개월 안쪽입니다. 지금 영상을 본 시점부터 6개월 안쪽에 소울님에게 돈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하늘의 운 같은 경우는 소울님이 그때 잘 잡느냐 아니면 그냥 다음으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아, 가까운 미래에 이거를 내가 타로카드 영상에서 봤던 그 복인가 아닌가 이런 어떤 좀 고민이 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게 나에게 복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춥고 어려운 상황에서 물이 넘치고 금잔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에이스 오브 컵 카드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딱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분기점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재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 번 더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금전운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5번 디서포인먼트. 이 카드가 이제 5번 컵 카드인 디서포인먼트 카드인데요. 실망 카드예요. 앞에 쓰러진 컵 3잔을 보느라 지금 보시면 뒤에 남아있는 두 개의 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같은 지금 5거든요. 5라는 숫자 자체가 혼란하고 대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갈등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라기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에너지가 5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근데 지금 5라는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다는 게 현재 소울님의 어떤 금전적이나 돈복인 상황이 지금은 소울님의 어떤 기준보다는 좀 낮은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두 개의 컵이 아직 있어요. 그쵸? 쓰러진 컵 세 개를 보느라 두 개의 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5번 동전도 이 뒤에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뒤에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충분히 소울님에게 기회나 운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빨리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심판 카드와 에이스 컵 카드의 돈복이 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실망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자신감을 잃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다른 쪽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 번 더 뽑아 볼게요. 킵 사일런트. 침묵하세요. 나의 감정과 목소리를 잠시만 접어두세요. 순리대로 흘러갈 거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아 힘들어 그만해야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단어를 나 스스로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에게 어떤 불만이나 하소연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잠시만 그 이야기를 말하지 말고 접어두세요. 그러고 나서 순리대로 흐르고 소울님에게 돈복이 온 후에 여유를 갖고 그 이야기를 하셔도 늦지 않고 그때는 조금 더 예쁜 말로 나갈 거예요. 네, 여기에 있는 소울 메시지 카드에 침묵하세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 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성취가 있으신가요? 그 성취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작은 도전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큰 성취로 시작되는 건 없어요. 작은 성취가 그보다 조금 더 큰 성취로 이어지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억에 남을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소울님이 할 수 있는 작은 성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 운명에 있는 돈복을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6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선 이 나무 카드가 1번, 2번, 6번이 나왔어요.
나무라는 것은 흙물, 바람불 중에 불을 상징하는 이 나무 카드이고요.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열정, 에너지, 실행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장의 카드가 돈복에서 나왔다는 건 소울님이 직접 움직이고 내가 노력해서 돈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소울님은 좀 에너지와 열정이 있고 이런 사람은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쉬면 오히려 병날 수 있어요. 불의 에너지는 계속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쉬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그러면 소울님은 어떤 돈복을 갖고 있느냐 말씀드릴게요. 우선 소울님은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 나무를 지금 움켜잡죠. 내가 확신이 있을 때는 무조건 실행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요. 이 카드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구본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더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6번 나무 카드인 승리 축하 합격 카드, 일명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개선 장군 카드인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거나 존경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소울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은 그렇게 마지막 정말 최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소울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성취, 그 다음에 보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감사 이런 것이 소울님에게는 돈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소울님은 언제든 내가 마음 먹으면 스스로 돈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쉬면 안 돼요, 소울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할때 삶의 활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것잘 참고해서 원하는 어떤 금전의 수준이 있으면 거기까지 갈수 있도록 노력하면 반드시 거기로 갈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금전운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0번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소울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 미션 같이 사명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빨리 찾고 그것과 인연이 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연이 닿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 인연을 잡고 시작을 했다면 반드시 소울님에게는 돈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고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카드 보세요. 이거야라고 움켜잡는 거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울님에게는 이게 진짜 내 일이야. 그다음에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야라는 걸 찾고 그것을 시작만 했다면 그 뒤로는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간이 좀 걸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성공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fortune 운이라는 카드가 나왔다는 건그 과정에서 운도 있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뽑아 볼게요. Forgive.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알아주세요. 당신에게 감동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에너지를 쓰느라 시간과 소울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요. 빨리 용서하고 알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소울님이 해야 될 것에 집중하시면 소울님에게 돈복이 찾아올 거예요. 네, 그러면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 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성취가 있으신가요? 그 성취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작은 도전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큰 성취로 시작되는 건 없어요.
작은 성취가 그보다 조금 더 큰 성취로 이어지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억에 남을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소울님이 할 수 있는 작은 성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 운명에 있는 돈복을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9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7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10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네. 소울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9번 동전 카드가 소울님 운명에 있는 돈복인데 이게 사실 아주 키포인트 카드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9라는 숫자는 10은 아니지만 완성의 숫자인 10은 아니지만 그 직전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울님은 금전적으로 내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까지 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귀부인이에요. 좋은 옷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매를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매가 예전 중세시대 유럽 때는 이렇게 매를 손에 올리는 것이 부유층들이 즐기는 레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적으로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울님의 운명에 있는 돈복은 적당한 돈, 적당한 시간, 적당한 나의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들의 합이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시간이 부족하고 만약에 나의 어떤 취미생활이 없으면 소울님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구름 위에 있는 성도 갖고 싶고 보석도 갖고 싶고 월계관도 쓰고 싶고 마음은 많으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10번 칼카드 단절하듯이 끝내야 됩니다. 내려놓고 접어두고 끝내면 다 소울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남게 돼요. 그러면 소울님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소울님의 돈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울님 혼자만 잘 즐기면 되는 돈복입니다. 이 귀부인 카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누구에게 잘해줘야지,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좀 지원해줘야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내가 좀 여유 있게 잘 지내야지 라는 거를 1단계 목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삶이, 소울님이 현재보다 심플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7번 컵카드. 누구도 챙겨야 되고, 뭐, 내가 어떤 일도 해서, 뭐, 좀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가야 될 길이 좀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선 다 접어두고, 나의 어떤 적당한 돈까지만 우선 달성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하면, 소울님 운명에는 그 정도의 돈이 있는 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세 장 카드의 풀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더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금전운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7번 동전 카드인 마인드풀니스. 이 카드가 이제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돈도 돈이지만 내 마음을 잘 챙기는 것, 내 마음의 평온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걸로부터 내가 집착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소울님께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평온해질 수 있게 마음 챙김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 7번 동전 카드인 마인드풀니스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 번 더 뽑아 볼게요.
Dedicate. 올인하세요. 확신이 생겼다면 전력을 다해보세요.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소울님이 가까운 시기에 혹은 지금 돈을 좀 많이 벌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나 기회가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전력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큰 돈이 소울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올인을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생각하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3월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 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성취가 있으신가요? 그 성취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작은 도전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큰 성취로 시작되는 건 없어요. 작은 성취가 그보다 조금 더큰 성취로 이어지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억에 남을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소울님이 할수 있는 작은 성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 운명에 있는 돈복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10번 휠 오브 폴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9번 더 선, 태양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5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네. 자, 여기 있는 이 10번 휠 오브 폴춘, 운명의 수레바퀴는 말 그대로 운이에요, 운. 근데 그 운에 한번 들어가면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돌아서 거기서 계속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자, 소울님 운명에 있는 돈복은 한번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으면 오랫동안 거기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돈이 나오는 그런 어떤 체계가 잡힌 구조가 있는 그런 어떤 돈복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월세를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꾸준한 어떤 뭐 연금을 받게 된다던가, 그런 어떤 꾸준하게 소울님에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체계가 잘 잡혀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돈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소울님은 어떻게 지내게 될것 같냐면요. 이 19번 더썬 태양 카드. 그냥 소소하게 내가 삶에 있어서 즐거운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에 따라서는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보시면 이 카드가 순수하게 즐거운 카드거든요. 더썬 카드가.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5번 나무 카드. 나무가 일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5명의 사람이 막 이렇게 엉켜서 일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자잘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울님이, 안정적으로 내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냥 그때그때 그때 뭐 그게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울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뭐, 그냥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어떤 전문직일 수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어떤 정규직이 아닌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소소한 행복을 내가 즐기면서 사는 것이 소울님 운명에 있는 돈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장의 태양 카드와 5번 나무 카드 빼면 이 10번 휠 오브 폴춘이 그냥 소울님의 돈복이에요. 안정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금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교환점으로 한번더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금전운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3번 나무 카드인 위시, 소망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있는 이 소녀가 두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꽃이라는 연꽃이 이렇게 새 송이가 이렇게 펴 있는데
소울님이 지금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네, 운명의 수리바퀴 정도 나오면 한이 정도 내가 금전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3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 소울님께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간절하게 내가 품고 있으면 아마 이런 구조가 이루어질 거니까요. 네, 소망을 잃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그쪽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계속 나아가세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더 뽑아 볼게요. 커넥트. 연락하세요. 먼저 용기 내어 연락하세요. 행복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소울님께서, 아, 이 사람한테 내가 한번 연락해 볼까? 이곳에다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 먼저 용기 내어 연락하시는 것이 소울님에게 더 운적으로 좋고 또 결과도 실질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 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 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들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성취가 있으신가요? 그 성취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작은 도전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큰 성취로 시작되는 건 없어요. 작은 성취가 그보다 조금 더큰 성취로 이어지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억에 남을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소울님이 할수 있는 작은 성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 운명에 있는 돈복을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4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8번 더문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완즈, 나무를 든왕 카드가 나왔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동전이 금전, 돈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 금동전을 발로 밟고 머리에 이고 움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돈이야. 그리고 내가 목표한 것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내는 카드가 이 4번 동전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소울님은 금전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나는 만족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그냥 막연하게 많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 월에 이 정도가 들어오면 좋겠다. 아니면 자산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는 거고, 그것이 현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동전이 4개라는 거는, 숫자가 12 완성의 숫자인데 아주 많은 또 숫자는 아니거든요. 막 여기서 이제 뭐 돈을 든 왕카드나 아니면 뭐 황제카드나 그럼 너무 목표가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소울님의 어떤 현재 수준과 그 다음에 환경과 능력과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4번 동전 카드가 의미하는 건 소울님이 목표하고 있는 그 금전적인 어떤 수준이 충분히 소울님이 달성 가능한 수준이고, 그리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복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18번 문카드와 나무로 든 왕카드가 나왔는데, 이두 개의 카드는 좀 완전히, 에너지가 좀 반대 측면에 있는 그 카드예요. 18번 더 문카드는 어두운 달밤이고, 불확실성이고, 우울함이고, 막연함이고, 불안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나무로 든 왕카드는 불의 왕카드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 카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개척하고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카드예요. 그러면 이두 장의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소울님은 돈을 버는 일정 어떤 시기가 있을 거예요. 뭐 10년 동안 매년 똑같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 10년 중에 한 1, 2년 정도가 바짝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벌고 그런 시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소울님의 금전의 어떤 흐름에 기복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건 소울님이
버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집중해서 그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쏠림이 원하는 정도의 돈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딱 이렇게 스탑하면 쏠림 운명에 있는 돈복을 거의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을 한 번 더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금전운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이제 어드버시티 카드라고 해서 역경 고난이에요. 소울님에게 역경 고난의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 카드와 그 다음에 나무로 든 왕 카드 좀 반대되는 카드 두 장이 있다고 해서 금전을 꾸준하게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다 만회할 수 있는 또 엄청 크게 잘 되고 큰 돈을 버는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인 거예요. 겨울을 소울님께서 잘 견디고 보내야 봄에 싹을 트고 여름에 크고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듯이 소울님께서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시기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기 잘 지나면 소울님이 원하는 금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또 좋은 타이밍이 온다라는 의미에서 이 5번 동전 역경 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 한 번 더 뽑아 볼게요. Rest. 휴식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소울님께서 아, 좀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또 써야 될 땐 또 집중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쉴 때 소울님이 잘 쉬어야 소울님이 또 정말 움직이고 나아가야 될 때 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휴식하세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 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성취가 있으신가요? 그 성취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작은 도전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큰 성취로 시작되는 건 없어요. 작은 성취가 그보다 조금 더 큰 성취로 이어지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억에 남을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소울님이 할 수 있는 작은 성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